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오늘 먹을 것은 참치 김치 볶음밥이랑 그리고 이거 뽀글이. 신라면 뽀글이에요. 뽀글이 뭔지 아시죠?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. 막 부숴가지고 끓인 거.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. 와. 와. 진짜 맛있어요. 누나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맛있어. 여러분 모두 어서 오세요. 오신 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와, 진짜 맛있어. 조합이 완전 꿀조합. 사파우성함. 진짜 맛있다. 미쳐버리겠네. 오늘은 사람 많으다. 우리 해나리 님도 어서 오시고, 알토리 님도 어서 와요. 안녕. 어떡해. 무말랭이 맞아요. 또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그런데 반수. 대박 세트. 양손잡이, 양손잡이에요. 언니, 양 줄이신다면서. 줄였잖아. 라면도 한 개야? 아니요. 여기 보이잖아. 수잔이 표. 제가 만든 거예요. 야, 이 정도면 양 줄인 거 아니야? 일단 라면이 한 개잖아. 킹 오븐님 찰지게 드신다고? 찰지게 먹는 건 뭐야? 하나 어때? 적응은 잘하고 있지?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전화해.
언니가 가서 삭. 아니 오늘 이거 궁합이 너무 좋다. 웬일이니? 공부해야 된다고?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한 분 한 분 인사 못 해줘서 미안해. 반갑습니다, 다들. 이거 김치볶음밥 저희 땡초가루를 넣었더니 무슨 공부? 간호사. 작살? 야, 뭐야, 너. 이 자식이, 이게. 방송 주 컨텐츠가 먹방인가요? 네. 먹방 비자예요. 킹오브님, 고맙습니다. 자주 오세요. 고마워라. 난 저렇게 먼저 말해주는 게 왜 이렇게 고마워? 비주얼 한번 보여줄까? 언제부터 얘가 초점을 잘 안 잡더라? 응? 아, 여러분 다들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신 분들 추천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오늘 싱크는 어때, 참? 매니저님? 그래?
맛있어. 다들 말참 없어. 그죠? 여러분, 다들 뭐 하십니까? 아니, 다른 방들은 이 정도 인원 있으면 막 채팅창이 막 정신없던데, 우리 방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? 진짜 모르겠어. 이유를. 얼굴 보느라. 볶음밥 레시피 녹화 끝나고 알려드릴게요. 나도 수박 먹고 싶다. 맛있어. 나 두 조각. 애플아, 애플이 요즘에 왜 이렇게 늦게 와, 맨날? 너 남자 생겼냐? 너 요즘 이상하다? 남자 생겼나?
여러분 다들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베디디님 어서오세요. 밥 말아 먹고 싶다. 따시 뭐 해 먹었는데 그럼? 볶음밥 해 먹을 걸. 따시 돈까스. 돈까스에 볶음밥도 잘 어울리는데. 아우, 정한사람 안녕. 점프리카님도 안녕. SK다님도 반갑습니다. 다들 어서오세요. 추천 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뭘 드시길래 오돌뼈 소리가. 이거 무말랭이. 뽀글이가 라면을 부숴갖고 끓여. 그래서 그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. 뽀글이. 밥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젓갈. 먹방 하면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? 조금 먹어도 괜찮냐는 게 무슨 말이지? 많이 안 먹어도 되냐 이 말인가? 내가 나 조금 먹는다고 그러는 건가? 그렇죠.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지. 뭐 먹방하면 뭐 다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. 저도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. 적당히 맛있게 먹는 사람이지. 자, 여러분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빠이빠이.